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산에서 봤던 귀신에 대해서 문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2, 3년쯤 지났네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짜잔! 이 친구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마데카 프라임이라고 피부를 좀 개선시켜주는 그런 집에서 사용하는 피부 관리기인데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당근에 팔았어요. 하여튼 그거는 좀 너무 무겁고 사용하는데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뭐 그런 단점도 있었는데 얘는 진짜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요. 진짜. 엄청 가볍거든요. 뭔가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가볍고요. 편리하게 요 밑에다가 이렇게 C타입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되게 사용법도 되게 간단하니까 제가 지금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원을 켜주면 센텔리안 24 마데카 프라임 케어를 시작합니다. 브라이트닝 모드입니다. 브라이트닝 모드가 바로 시작돼요. 완전히 건조시킨 뒤 헤드를 피부에 스치듯이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케어합니다. 뭔가 탁탁탁 살짝살짝 이렇게 자극이 오거든요? 뭔가 이렇게 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기구에서 브라이트닝 기능이 있는 건 되게 처음 봤거든요? 1분 경과했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알려주거든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 외로운 걸 알고 이렇게 말도 걸어주고. 처음 사용할 때는 저처럼 1단계로 사용하시고 큰 그런 자극을 원하신다 하면은 여기 레벨로 조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각질도 좀 개선되고 피부 투명도도 좋아진대요. 얼굴에 각질이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각질 관리를 진짜 안 하는 편이라서 그런 식으로라도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크서클 부분 좀 열심히 해줘. 이렇게 브라이트닝 케어를 종료했는데요. 이게 한 번의 효과로는 물론 바로바로 이렇게 저는 비포 애프터가 나올 수 없을 수 있지만 뭔가 투명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제 기분 탓일까요? 요 부스팅 앰플이 근데 이게 꼭 이 앰플들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을 써줘도 무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전용 앰플을 사용해줘야 훨씬 더 효과가 좋긴 하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주세요. 이 흡수 모드를 해주면 약간 푸석푸석한 얼굴들이 물광 피부로 변한다고 합니다. 흡수 모드. 독들을 피부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케어합니다. 둔둔둔둔둔둔둔둔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되게 막 자극적이지 않고 괜찮아요. 이게 마스크팩 위에 사용해주면 훨씬 효과가 좋대요. 피부 안속 깊숙이까지 효과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팩 위에 사용해줘도 효과가 되게 좋대요. 1분 경과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 4분 경과했습니다. 면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표면이 되게 매끄러워서 그런지 이렇게 하는데 피부 겉에 자극도 없고 되게 부드럽게 되게 잘 돼서 이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피부 안쪽까지 이렇게 촉촉하게 관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력!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탄력! 항상 이렇게 그 처짐을 항상 개선하고 싶었는데 탄력 모드도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집에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 넘버진 앰플로 근데 이렇게 계속 앰플 도포하면서 계속 흡수시켜주고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평소보다 화장이 너무 잘 먹을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안 먹을 수가 없는 단계를 거치고 있어. 앰플 도포 후 헤드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 방향, 피부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며 케어합니다. 안쪽에서 바깥 방향, 아래에서 위 방향. 저의 그 처진 볼살을 전 솔직히 이 모드가 제일 좋아요. 올리고 끌어올려서 여기서 조금 이렇게 있어주고 이렇게 당겨서 목 뒤에도 사용 가능하거든요? 턱선을 만들어주는 거야. 요 표면에 맞닿아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주니까 힘 조절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되게 붓기도 많이 빠질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심지어 저 어제 불닭 먹고 잤거든요? 불닭을 또 먹었어요. 작작 쳐먹어야 되는데 불닭 팽이버섯 쌈을 해먹고 자가지고 탄력 케어까지 끝났고요. 뭔가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얼굴 붓기가 조금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턱선도 좀 생긴 것 같아. 아침에 여기랑 이어져가지고 턱선이 그냥 아예 없었거든요? 피부 관리 샵!
가식이 조금 겁이 많으신 분들은 요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면서 집에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거 사용 안 하고 바로 파운데이션 발라보도록 할게요. 과연 파운데이션이 잘 먹을지. 여러분, 제가 요즘 왜 힘들었었냐면, 제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다 정리했어요. 마음속으로 정리를 한 거죠. 차단이 된, 안 만나게 된 상황도 있었고, 정말 멘붕이 오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가지고 최근에 폭식을 좀 많이 했어요. 폭식하고 굶고, 폭식하고 굶고, 막 이런 식이니까, 막 살이 막 엄청나게 막 뭐 그렇게 찐 건 아닌데, 속이 많이 버려져가지고, 지금 진짜 며칠째 계속 소화제만 먹고 있어요. 투쿨포스쿨 펜슬 유명하잖아요. 약간 핑크빛 도는 요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귀신을 본 썰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옛날부터 무슨 사주인가? 무슨 점? 무당점 같은 걸 보면은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봐주시고 그렇잖아요. 제가 직접 가진 않아도. 그러면은 많이 듣던 소리가 너는 무당팔자다 라는 소리거나, 무당팔자는 아니어도 귀신을 볼 수 있는 눈은 가졌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엄마 저기 의자 밑에 누구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아 무서워,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대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귀문이 열려 있었다 하는 게 일단 기본 그거고요.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제 저희 집 앞에 바로 산이 있었어요. 노인분들 등산 많이 하시고 운동 많이 하시는, 저희 동네가 그때 좀 어르신분들이 좀 많이 사시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도 맨날 운동하고 등산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어느 날은 해가 지고 있는 그런 시간에 제가 혼자 등산을 간 거예요. 겁도 없이 그냥 산을 올랐어요. 그날따라 막 기분이, 막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 올라가면 무슨 일 생길 것 같고, 뭐라도 막 보게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날 밝을 때 다시 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운이 안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하산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산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아 이건 좀 무서운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앞에 아주머니가 한 분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 그 뒷모습으로만 봤거든요. 등산복 차림에다가 등산 모자 있죠. 이렇게 챙 넓은 거예요. 그거 쓰시고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그럼 저분이랑 같이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가 가을이어가지고 낙엽이 진짜 엄청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수분기 있는 낙엽 말고 되게 바삭바삭하고 수분기 아예 날아가서 완전 건조된 진짜 칩 같은 그런 낙엽들만 가득 있어서 진짜 천천히 조심히 걸어도 한 발자국 내딜 때마다 바사사삭 바사삭 바사삭 소리가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어떤 소리도 안 들리고 진짜 제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굉장히 적막하고 조용하고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아줌마한테 가려고 낙엽을 밟는 순간 바사삭 바사삭 소리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낙엽 밟는 소리 때문에 한 번은 뒤돌아보겠다 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났거든요. 아 근데 이 얘기 진짜 하기 싫다. 너무 무서워. 차라리 나를 좀 쳐다봐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안심 좀 하게요. 같이 내려갈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한 안심을 좀 하고 싶어서 아무리 낙엽을 팍팍팍팍팍 밟아도 미동도 없이 그냥 제자리에 서 있고 뒤를 쳐다보거나 앞으로 전진을 하거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세가 뭐 핸드폰을 보거나 이런 자세도 아니고 그냥 일자로 앞만 보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거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저게 사람이 맞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눈물 고이는 거 보이시죠?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겁도 한창 많았을 시기일 뿐더러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막 저게 귀신인가? 내가 방금 본 거 귀신이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만한 사건들이 좀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안 그래 보여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오히려 겁이 더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인 걸 확인해야 내가 안심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일단은 내가 낙엽 밟는 소리를 보고 한번 제발 돌아봐라 라는 심정으로 진짜 요란스럽게 바닥바닥 뒤에서 혼자 슬라이딩하고 낙엽 막 이렇게 펼치면서 막 다니고 엄청 진짜 지랄 연병을 떨었어요. 아니 근데 안 돌아보는 거예요. 미동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처럼.
아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줌마 바로 뒤로 가가지고 이 아줌마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요게 얼굴 앞면이에요. 그럼 제가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바로 뒤에 서서 이렇게 하고 제가 쳐다봤어요. 근데 제가 더 무섭다는 친구들의 의견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확인을 해야겠으니까 아니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에이 사람이겠지라는 생각이 더 많아가지고 더 자신감 있게 그냥 아줌마 얼굴을 확인해야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들이댔던 이유가 그렇게 하면 아줌마가 어머 깜짝이야 학생 뭐예요? 약간 이렇게 하거나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줄 알았거든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줌마가 이러고 그냥 앞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첫 번째 이유. 누가 산에서 혼자 해 떨어지는데 그러고 가만히 서 있냐고요. 앞만 보고. 이해가 안 가잖아. 아씨 아 무서운데? 몇 시야 지금? 다들 왜 안 일어나? 다들 왜 자고 있어? 그리고 둘째, 모르는 사람이 본인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그렇게 얼굴을 들이미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놀래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이상하잖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귀신 정통으로 제대로 봤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도망치듯 바로 와다다다다 하고 화산을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언니한테 아 이런 이러한 일이 있었다. 나 그래서 지금 급하게 되게 급하게 허둥지도 와가 온 거다 하니까 언니가 야 너가 저녁에 혼자 산으로 올라가는 애가 어딨냐? 그게 귀신이 아니더라도 야 그냥 위험해 야산은. 그 누가 혼자 거기로 올라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맞는 말. 근데 언니가 그러고 나서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으로 뭘 와장창창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고 나서 몇 분 뒤에 저한테 와가지고 야 지안아 왜? 너 앞으로 그 산 가지 마. 왜? 야 이 산 귀신 나오기로 유명한 산이네 이러는 거야. 일어났어? 나 유튜브 촬영 중. 제가 한동안 그 산이 바로 저희 집 앞에 있었거든요. 집을 들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밤에 들어갈 때마다 제 귀에 누가 제 귀에다 대고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웃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막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 이런 느낌이 아니라 누가 제 귀에다 대고 얘 웃는 소리가 아줌마 목소리가 계속 나. 났어요. 아주 무서워. 그러고 나서 1년 전쯤에 아는 분이 이제 무당분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아 여기 잘 맞춘다 너도 가볼래? 관심 있어? 그럼 내가 소개시켜줄게 해가지고 지인 소개로 그 무당분을 찾아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귀신을 볼 줄은 아는데 뭐 항상 보고 막 그런 건 아니래요. 항상 보고 막 어디 있든 보고 귀신 잘 느끼고 막 이런 건 아닌데 터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터영향을. 그 터가 안 좋으면 이쪽에 있는 귀신을 다 보는 거지. 그 집 살 때 귀신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낡은 자전거 타고 가는 뭐 할아버지 귀신 막 이런 식으로. 그 할아버지는 언니는 안 보이는데 저만 보이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많이 보고 했거든요. 지금은 이사 오고 나니까 귀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무당분이 말씀하시길 제가 저건 사람 맞나? 라는 의문이 들 때는 그냥 다 귀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사람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비정상적인 거래요. 속눈썹 너무 재밌다. 말라야 돼. 샤워를 제가 하고 있는데 누가 다리를 만져요. 이거 약간 야한 게 아니고 이게 제 다리라고 하면 톡 치는 것도 아니고 눌러. 스치는 느낌이거나 이렇게 하는 느낌이면은 아 내가 잠깐 잘못 느꼈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누르고 가요. 샤워하는데 왜 봄? 남잔가? 그리고 막 옷장 앞에서 옷 끌고 있는데 저 밀치고 그냥 이렇게 밀쳐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가는 정도. 밤에 자는데 거실에서 그 발자국 소리 아시죠? 맨발로 장판 걷는 소리 그런 거 막 나고 장난치는 귀신들 좀 있었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 평화롭죠. 저 그때 혼자서 잠도 못 잤거든요. 하도 그런 걸 자고 좀 목격하니까. 지금은 방도 혼자 잘 쓰고. 여러분들도 귀신 본 썰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쇼츠로 만들던지 하려고요. 사실 제가 공포를 좋아하는 이유는 진짜 희한하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했대요. 진짜 어릴 때부터. 근데 진짜 어릴 때부터 겁이 진짜 많았대요. 그러니까 왜 좋아하는 건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아, 근데 까먹고 있었는데, 저 앰플만 발랐잖아요? 뭐, 로션이나 스킨이나, 막, 크림 같은 거 안 발랐잖아요? 근데, 화장 완전, 보세요? 피부 완전 화장 잘 먹지 않았어요? 그쵸? 팔다 제가 엄청 끼거든요? 끼임도 없고, 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엄청, 이거 뭐, 광이 살짝 돌죠, 이렇게?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나 귀신 본 적 있어. 아니면은 막, 저기 뭐 있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다들 안 믿어. 막, 컨셉질 한다고 생각해. 아, 제 컨셉 해가지고 관종이네. 귀신 볼 줄 아는 컨셉 쩐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아예 그냥 입을 닫아버렸어요. 아니, 믿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한테 말해서 뭐해요. 아이라인 잘 그리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저도 못 그리거든요. 아, 제가 요즘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저 기계 변비 탈출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가 귀신을 본다. 그래서 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거나 말거나예요. 솔직히 믿거나 말거나. 오늘 한 얘기도 사실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안 믿어도 돼요. 그냥 나는 이랬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요즘은 뭐 딱히 또 보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블랙 아이라이너로 요 사이사이 하얀 풀이 보이는 거를 가려줄 거예요. 이 어두운 컬러? 찍어서? 여러분 오늘 제 썰 무서웠나요? 약간 인생 최악의 경험 탑5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저게 사람인가 싶었던 경우들은 지하철 앞에서,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 앞에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차피 눈썹은 앞머리로 가리니까 제 메이크업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입고 나갈지 착장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